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하이, 곤니치와. 하이, 안녕하세요. 아니요, 머리 아직 안 자랐어요. 머리 일요일 날 자를게요. 지금 머리가 너무 너무 많이 길어서 사실은 머리 잘라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s? Yellows. I like yellows. 안녕. 배고프다. 아니요, 안 잘랐어요. 지금 아니 좀 너무 길어요. 앞머리가 이렇게 하면 눈까지 다 지금 덮을 정도라 일요일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힘채성. 안녕 피네. 안녕 내채성. 안녕 망고. 하이 마리아 메리. 작은 유진이도 안녕. 맞습니다. 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하용. 밥을 저녁을 안 먹었어요. 다 줘야 하냐고요?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공부해야지만 포기하고. 저도 요즘에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에 공부하고 있어요. 다 너무 고파서. 아, 근데 원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약을 먹어야 돼서. 오늘 뭐였냐고요? 오늘 일단 그냥 뭐 평범합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열심히 살 빼고. 근데 오늘 좀 먹었어요, 솔직히. 저 요즘에 미국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공부랜다. 요즘에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은 못 드렸지만 인스타나 뭐 SNS에 제가 아마 저번 방송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국 갈것 같아요, 조만간. 너무 이게 마음이 앞섰다. 예, 미국 가서 미국 갈 준비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부를 해. 마음이 앞섰네. 할머니, 나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세요. 저 지금 어때? 머리가 너무 아프겠어요. 아, 대면 또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대면 아니면은 더 어렵네. 뭐 할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다 같이 가죠. 잠깐만요. 지금 고구마가 다 됐어요. 고금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영어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 영어. Yes. 아직 많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제 많이 보던 소파 배드지. 이거요? 저요? 저 브이로그 끝나자마자 이제 씻고 바로 자야죠. 자, 오늘의 저의 저녁은 고구마스. 아, 여러분, 고구마 혹시 필요하신 분 있나요? 제가 엄마가 고구마를 너무 많이 갖다 주신 거예요. 고구마를 두 박스를 갖다 주셔가지고 고구마가 진짜 너무 많거든요. 혹시 고구마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진짜 진심으로 고구마 진짜 필요하다시는 분은 고구마 필요하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갖다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진짜 드리고 싶거든요. 고구마하고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구마를 그러면 고구마 필요하신 분들 호박고구마는 아니고 저희 할머니가 직접 재배하신 고구마입니다. 아니요, 케이스테이지 때까지는 아마 썩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그 영통팬사 있잖아요. 아, 내일 케이스테이지 하구나. 아, 그럼 내일 갖다 줄까? 진짜? 내가 진짜, 내일 진짜 갖다 줄까? 내일 그럼 제가 태환이 형한테 줄까? 줘가지고 팬분들 갖다 주려고? 대충 검은 비닐봉투 그렇게 할까요? 근데 거기 가서 놀러 가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면 좀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정식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아 내일 비대면이에요? 제가 내일 저희가 출연을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해주지? 주시가 참 애매하다. 다들 백신 2차 맞음. 내일 가서 태현 오빠, 태현이 형한테는 응원 항상 해주는데 내일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갈것 같아요. 토요일에 삐삐들만 있을 때 주라. 토요일 날에 뭐 있지? 일요일에? 그러면은 일요일 날에 저희가 영통 팬사 하잖아요. 어디서 하지? 어디서 하지? 그러면, 제가 일요일 날저 영통 팬사 이제 항상 저 영통 팬사 끝나면 팬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 계시니까 그때 제가 일요일 날에 제가 항상 하던 곳일 수도 있죠. 항상 하던 곳에서 할거 신촌 아마 홍대에서 할거 같은데 항상 하던 곳 근데 이게 저도 모르니까 확실치가 않으니까 영통 팬사 때 만약에 고구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일요일 오세요. 제가 진짜 드릴게요. 이게 그러네요. 우리한테 물으면 어떡하지? 제가 확실히 나오면은 인스타 스토리에 말씀드릴게요. 하이 미나상 고구마가 일본어로 뭐지? 고구마가 니혼고 난데스까? 고구마와 고구마와 아 고구마 이거 진짜 일본에 그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이제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국 팬들만 드려 죄송해요. 다른 여러 나라에 계신 팬분들. 치찌마이모? 치찌마이모 데스가? 아, 사찌마이모? 잠깐만. 아, 치찌마이모? 치찌마이모 데스가? 아, 사치사 맞구나. 사치마이모? 사치마이모? 일곱 개 드릴게요. 사치마이모? 하이. 복구가, 사치마이모가 이빠이 야리마스. 네모. 니온 환노미나 산노 스미마센 하이 복구가 니온 니키 때어 지가오 노 프레젠토 모라이 타이 데스 하이 이번에는 한국 노 환미나산만 복구가 한국 팬들만 제가 고구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치마이모 하이 또 단어 하나 배웁니다. 구워서는 좀더 제가 그 에어프라이기가 있는데 되게 조그마개가 조그만해가지고 없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그 고구마 마탕이 먹어도 맛있거든요. 마탕 하려면 구워야 되는데 고구마 밥해 먹어도 되거든요. 집에 그 밥솥 있어요? Hello. Hi. Hi. 이따 닦기만 해서 감사합니다. 권장 니온고 대 야키시모 야키시모 타베타 타베테타네
야키시모가 뭐지? 야키시모. 고구마 받으러 한국에 오세요. 집 앞통도 없어요. 그럼 뭐해 먹어요? 아, 저 맨날 배달의 민족 시켜 먹는구나. 뭐 필요 없음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밥통도 없고 에어프라이기도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에어프라이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밥통은 드릴 수는 없어요. 아니면은 왜 냄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수분 이렇게 수증기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제가 일요일날 진짜 드릴게요. 제가 진짜 한아름 들고 갈게요. 아직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제가 첫, 아 댓글이 밑에 이렇게 달렸나. 처치곤란이거든요. 지금 고구마가 처치곤란 데스카라 아, 꼭 드릴게요. 야키이모 야키이모다요. 근데 저도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좀 모르겠는데 진짜 많아요. 거덜나도 돼요. 지금 저는 솔직히 한 박스도 다 못 먹거든요. 진짜 한 박스도 못 먹거든요. 썩을 바에는 그냥 팬분들한테, 내가 다 못 먹을 바에는 진짜 그냥 팬분들한테 차라리 드리는 게 더 의미 있겠다. 물물 교환으로 커피 드릴게. 아 괜찮아요. 건조기 캐리어에 담아 갈 거 진짜. 그래서 일단은 고구마 좀 먹어볼게요. 제가 방금 에어프라이기에 돌렸거든요. 이제 멤버들 숙소에도 그 에어프라이기 같은 게 없어서 그걸 멤버들 잘 안 해먹어요. 멤버들 아, 뜨거. 멤버들 줄 거 남겨두면 되죠. 우와, 1인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나요? 아 이걸 내가 정확히 소분을 해서 줘야겠다. 이렇게 한 개씩 주면은 못 가져가니까. 아 소분? 몇 명일 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줄을 서라 그래야 되나? 일단 줄을 서라 그래야 되나? 일단은 제가 많이 가져가 보고 그냥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세요. 잘 익었죠? 자 이제 고구마에, 제가 맨날 고구마 먹고 살아요. 딱 줄을 서세요 하고 이렇게 딱 줄을 서시오 이러고 딱 고구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오이시소 봉다. 아 내가 봉다 챙겨. 우리 이웃님들 제가 고구마 나눔해 드릴게요. 아 맞다 우유도 있는데 우유랑 먹어야겠다. 아 이게 너무 오래 했나봐요. 수분이 하나도 없네. 나니토리니 이치타카나 나니토리니 토리 고기 토리 오카라나이. 고구마 혹시 잘 이렇게 하신 뭐 만드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잘 못 만들어서. 아, 몇 자지 됐어. 후보도 없어요. 근데 뭔가 이게 할로윈 할 게 진짜 없어요. 고구마 할까? 고구마 해버릴까 그냥? 반 갈아서 버터 넣어서 고구마 그것도 맛있겠다. 고구마 할까? 할로윈에?
멋있는 거? 멋있는 게 뭐가 있지?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별의별 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스포일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스무파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노제시를 해가지고 헤이마마를 쳐야 될까 막 이 생각도 했는데 아 팬들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재무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할로윈이 그러니까 할로윈을 주로 잡아야 될지 무대를 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아 저는 아 어떡하지 헤이마마 축구 노제 아까 노제씨 아 내가 그거를 따라할 수 있을까가 약간 걱정이거든요. 근데 뭔가 거기 어쨌든 저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할로윈 분장을 하실 거 아니잖아요. 컴피티션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분명 다른 이제 another 그룹 분들도 분명 할로윈 변장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난뭐 해야 되나? 비니 쓰고 셔츠 하나 주면 너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할래 너무 성의 없어 보일까 봐. 괜찮아요? 노제 할까요? 아 노제 씨 할까요? 이게 이제 컴피티션이거든요. 이게 진짜 네, 다들 분장하는 거 아니에요? 컴피티션이라 이게 또 우리 또 배너 하면 할로윈 아닙니까? 물론 태한이 형 한정이지만 이번 멋있는 거 해주세요. 어떻게 태한이 형 멋있는 거안할 텐데. 미리 말할게요. 태한이 형은 멋있는 거 아니에요. 태한이 형 팬들 잠깐 눈 감아. 잠깐 눈 감아. 그래서 민아 코나 할로윈 코스튬 오 오스스메시테 쿠다사이. 하이, 플리즈. 멋있는 거안 하는 사람 이렇게. 저는 근데 이게 사실 할로윈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못 이겨.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태원은 못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서서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는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약간 이거죠. 나는 컴피티션이긴 한데 뭘 해도 그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이태원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할로윈 바라크 아니 바락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태환이 MC랑 빡세게 못할까요? 그 형이 과연 못할까요? 과연 못할까요? 그 형은 할로윈에 그 형은 제가 봤을 때 할로윈이 생일이에요. 진짜 할로윈이 생일이야. 1월 15일이 생일이 아니라 할로윈이 벌스데이야. 태환이 형은 내가 볼때 할로윈 때 꾸밀라고 가수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멤버들이 다른 이제 그룹들이 있는 걸 아니까 질수 없지. 또질수 없지. 어딜 뺏겨? 어딜 뺏겨? 질수 없지. 당연히 질수 없지.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이니까 잘해야 돼 가지고.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태어나는 맨날면은 어딜 뺏겨 맨날들 이러는데 이번에 저희 할로윈 하는 것도 할로윈이 누가 뺏겨 당연히 우리 집 맨날 이러는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만 열심히 하고 티아모 하이 미나상 오스미 시테쿠다사이 내 건데 왜 뺏겨 맨날 이래 태연이를 만나면 이제 저 헤이 안 하고 내 건데 왜 뺏겨 맨날 이래 절대 안 뺏기지 그럼 말하면서 막 그리고 뭐 영광 이번에 야생돌 나갔잖아요. 우리 영광이가 제일 잘했어 그거면 된 거야 맨날 이러고 놀고 있어 우리
영광이가 제일 잘했고 제일 멋있었고 제일 멋있었고 진짜 제일 많이 들었어. 그럼 된 거야. 맨날 이러고 놀고 있어요. 맨날 맨날 이러고 있어. 아, 우리도 맨날 그런다고요? 진짜 맨날 그래요. 우리 영광이가 제일 잘했고 칭찬 제일 많이 들었어. 비주얼 에픽격. 그럼 된 거야. 맨날 이러고. 그럼 이제 영광이는 그걸 몰라. 수습할 안 보니까. 왜 그래요? 막 이러고 있어. 나랑 대한형만 웃어. 조소우. 조소우, 조소우. 컨셉 이거잖아. 내가 원했던 거 이거잖아. 근데 진짜 배너 하면은 할로윈이죠. 영주인은 막 이렇게 보는 거 같진 않아요. 여장이요? 아, 제가 또 근데 여장은 잘 자신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여장하고 노래를 못, 춤을 못 추고 노래를 못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불편하면서까지 무대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할로윈 파티 하신다고요? 아, 진짜 어려워. 사실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뭔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토끼 해주세요. 토끼가 뭐지?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되게 고왔어요. 박탈감 왔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 안 나와. 무서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내가 하고 싶던 거긴 한데, 그 거울에 보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답니다. 왕자님, 프린스. 프린스 종류 되게 많잖아요. 우리 분장 정해주면 우리도 파티할게. 그러면, 배너가 했던 코스튬을 따라해 주세요. 지금까지 배너가 했던. 태환형은 어떻게 해도 못 이겨요. 진짜 내가 어떻게 발악을 해도 구형은 못 이겨. 구형은 심지어 자체 제작도 잘하는 형이라 못 이겨. 구형은 진짜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말레피센트 해주세요. 저희 안나, 말레피센트, 발락, 뭐 조커. 나 옛날에 초반에 뭐였지? 아마 데뷔하기 전에 데뷔수를 마이니 아그 니온노 에이가노 나카데 그 호라 호라 뮤비 그 보쿠가 할로윈 노 스타코토가 아리마스 그 나마에가 난데스까. 아그 뭐지, 아 도시오 하이 도시오 토카 코난 말레피센토 또그 노란색 그 뭐지 노란색 그 노란색 아 해리포터 할까? 아, 해리포터 괜찮다. 해리포터 좀 괜찮겠다. 해리포터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안 되는데. 해리포터 너무 노멀해. 말포이 할까? 아, 아니야. 해리포터 그 여자 헤르미온 할까? 아, 아니야. 미니언. 토시오, 토시오, 하이 토시오. 맥도날드. 아, 나 그거 너무 무서워서 못해요. 나 그거 근데 성국이 너무 무서웠었어요. 세라문? 세일라문? 세일라문와 진짜 가와이 같다. 가와이 데스카라. 복구 아직도 물이 됐어요. 화장실 못간 영준이래. 해리포터에 나온 줄이야? 해리포터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해리포터. 저그 맥도날드 그거 못 봐요.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귀신 그런 거 못해요. 해리포터와 또 됐을까? 그냥 난 해리포터. 좀 뭔가 해리포터 하면 또 뭐였을 것 같아. 내가 해리포터 좋아하니까. 아, 근데 이태환 이겨야 되는데. 아, 아닌가?
그래, 뭐, 다 웃길 순 없는 거야. 한두 명만 웃기면 돼. 그 중에 한 명이 이태환일 거고. 진짜 태환이 형은, 아, 이렇게 너무 기대 심어주면 안 되는데. 기대 심어주면 안 되긴 하지만, 그 형이 아마 제일 질수 없을 거예요. 질수 없지, 진짜 질수 없지, 이태환은. 저건 어떻게든 못 이겨요. 슬리 내린? 껍질 같은데요? 해리포터 너 많이 봤다고요? 아, 그럼 뭐 하죠? 아, 나 진짜 뭐 하냐고, 나 진짜. 대한이 형은 못 이겨! 어떻게 알지? 나 진짜 뭐 해야 되냐고, 진짜. 아! 나 이런 건 너무 힘들다고. 안 된다고. 볼드모트는 안 된다고. 볼드모트 물이 됐어요. 물이 됐어요. 고아이 됐어요. 난 진심이 아니에요. 이태원 형이 이렇게 판을 좀 깔아놨어. 이기는 방법 없다고 본다고요? 아,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귀엽게 해리포터에 점점점으로 내가 뭐 용기 하겠냐고. 그럼 그냥 귀엽게 해리포터 해 물결 물결 느낌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생각을 좀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하다 하다 안 되면 해리포터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다가 My Little Prince. 그쵸? 저도 궁금해요 뭐 할지. 강시 근데 고니 형이 했어요. 이거 나이 차 우리 엄마 같은데? 엄마 고구마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제 나이 차랑 내가 더 엄마야. 엄마 고구마 잘 먹고 있어요. 근데 뭐 고구마를 너무 많이 줘서 내가 팬들 좀 줄라고요, 엄마. 근데 다못 먹을 것 같아요. 다못 먹어. 사무라이. 사무라이도 괜찮다. 제가 일요일날 나눔 해드릴게요. 일요일날, 네, 나눔 해드릴게요. 뭐 하냐? 닌자? 닌자 해야 될까? 지금 내가 그 가로에 서 있어. 이게 사실 그냥 무난하게 갈까? 근데 무난하면 분명 다른 팀들은 빡세게 나올 텐데 내가 무난해 버리면 안 돼. 하지만 그거 머리로는 무난하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마음은 무난하게 하고 싶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살이에요? 저요? 26 old. 나도 좋아하죠. 원피스 루피 멋있으면 1등이야. 생각 좀 해봤습니다.
나중에 나루토 나왔고요, 해리포터 나왔고요. 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은근히 아시안도 빡세. 은근히 아시안도 잘해. 얘도 걔도 지금 왕의 자리는 아시안이 자리 잡고 있고, 여왕의 자리 지금 태양적인 자리 잡고 있어. 할로윈에서. 나머지는 다 그냥 하인이야. 진짜. 성구이도 은근 진심이라 걔도 둘이 맨날 기싸움이 진짜 엄청나요. 태양적이랑 성구이랑. 그 둘은 그러니까 태환이는 약간 대놓고 약간 이렇게 스타일이고, 성국이는 은근 몰래몰래 준비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 그래서 걔는 희극인이야. 성국이는 내가 볼때 희극인이야. 진짜 왕과 여왕의 싸움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왕과 여왕의 싸움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진짜 기싸움 있다니까요. 이게 맨날 그 준비하는 대기실 가면은 기싸움이에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런 걸로 기싸움을 모르겠어요, 저도 왜. 아, 물론 태환이 형만 기싸움하는 걸 수도 있는데. 원피스의 술록, 초파? 초파도 귀엽겠다. 카와이깐 이나, 아, 카와이한 거. 하와이안 거, 하와이안 것도 좋죠. 오빠 한국 분위기가 그리워. 한국의 분위기가 뭐죠? 한국 분위기가 뭐지? 한국의 분위기가 뭐지? 감사합니다, 엄마. 공화 들으면 나는 한국 냄새? 그런가? 스파이더맨도 민망할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은 민망할 것 같아. 아, 물었다. 진짜 근데 구매해야 되는데. 아, 구매해야 되는데. 진짜 구매 좀 해야 되는데. 아. 아, 모르겠어. 뭐 해야 될까?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빨리 주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킹스맨 좋다. 킹스맨 좋아하니까. 근데 킹스맨은 그냥 그 정장 입고 안경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킹스맨은? 킹스맨은 정장 입고 그냥 안경 쓰면 되지 않나?
총 나오는 우산? 그니까 폼 의상 솔직히 입으면 될것 같긴 한데 킹스맨은 그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킹스맨도 좋겠다. 킹스맨 진짜 좋아하거든요. 킹스맨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킹스맨도 좋겠다. 폼할 때좀 멋있겠다. 폼할 때 좀 간지나겠다. 킹스맨, 킹스맨 있겠다. 총? 총? 킹스맨 한번 진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지. 근데 킹스맨은 뭐 고니 형이도 멋있을 것 같은데? 고니 형이 뭔가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고니 형이 뭔가 킹스맨도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고니 형도 곤용은 뭐 할라나? 곤용도 이런 거 진심이 아니라 그래요? 킹스맨 할까? 킹스맨 한번 알아봐야겠다. 킹스맨 사실 돈이 안 들어요. 그냥 그 돈을 나한테 달라 할까? 할로윈 그냥 제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까? 할로윈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러고 좀 받을까? 이게 바로 횡령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막, 그것도 있었어요. 막, 김지덕 선수도 원래 있었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근데, 김지덕 선수님께서 머리가 좀 짧으시잖아요. 근데 그 짧은 거를 표현을 제가 못하고, 양궁을 빌리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양궁 빌리는 게 진짜 너무 애매해가지고, 원래 김지덕 선수님도 한번 해볼까 진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이팅만 계속 외칠까. 그래서 무대할 때 화살만 쓰면 되니까 뭐 재밌을 것 같았는데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머리도 좀 걸리고. 양궁이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이소에 파는 이런 거 그냥 플라스 그런 걸 할까 하다가 김재덕 선수의 뭔가 그 먹칠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은 시크릿 데스. 주기노 멤버와 히미츠 데스네. 스폰지밥. 제가 요즘 스폰지밥에 좀 빠져 살거든요. 2010년대 그때 코스프레. 그때 하면 또 제가 그때 사람 아닙니까? 잘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할로윈에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알려주세요. 엄마가 지금 옆에 없어요. 엄마는 지금 브이앱을 같이 보고 계시답니다. 갑자기 뚱이야. 제가 그냥 그 최근에 뚱이 좀 빠져가지고 그냥 뚱이한테 좀 빠져가지고 그냥 스폰지밥 가끔 휴도 보거든요. 뚱이에 빠져가지고 뭔가 내 인생을 뚱이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약간 운동할 때다 이러면서 이렇게 뚱이 사진 보내고 약간 놀고 있는 날 이런 뚱이 사진 보내고 배 부를 때다 이러면서 배 만지고 있는 뚱이 사진 있거든요. 그거 보내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 요즘 최근에 셀카를 안 찍어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그냥 뚱이 사진 해놔야겠다 이거 뚱이 사진 해놨어요. 별 뜻 없어요. 뚱이 근데 진짜 너무 좋음. 별로 의미는 없고요, 그냥. 뚱이로 해두면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진지하게 다 안경을 쓰는 거네? 뭘 해야 될까? 어렵다. 나는 이렇게 할로윈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할로윈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다스베이더. 뜸이 완전 긍정적인데 자기 명의로 된 집도 너무 멋있음. 자기 명의로, 아 그게 그 돌집이 자기 명의로 된 집이구나. 나는 뭐 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힘들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도 눕방으로 와있습니다. 힘드네. 이게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공부하기 싫다고 모두에게 말해줘. 공부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말아야지 뭐. 잠깐 쉬어요 그러면. 아 뾰루지났어. 나도 정해줘. 고민 중. 제가 토시오? 안나 이제 안나. 아 저희 별로 안 빡센 것도 많아요. 미니언즈도 있고. 맞아요. 제가 타요. 타요가 그 버스 애니메이션 아닌가? 2차 맞고 가요. 플리즈 스피크 잉글리시. 헬로우. 미니언즈 귀엽게 하면 또안 빡세게 할수 있어요. 스파니쉬. 이누야샤도 그때 영준이가 한번 했었을걸요? 할로윈 특별한 노래는 모르고 저희 노래만 할것 같아요. 이번 할로윈 때는. 이번에 저희 노래 폼이랑 라차타 하고 하나는 오랜만에 펄지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이니까 또 펄지데이 한번 해줘야죠. 토시오가 이 말하면 안 되나? 뭐, 뭐 어때? 토시오 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솔직히 진짜 봐봐요. 이세 가지 노래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노래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노래 세 가지가 뭐냐면 폼, 라차타, 그리고 펄지데이예요. 왜냐하면은 아, 펄지데이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힘들진 않은데 펄지데이는 춤이 너무 빡세고요. 춤이 진짜 너무 너무 빡세고요. 폼도 너무 빡세요. 폼은 근데 사실은 빡센 걸로 치면은 퍼지데이가 진짜 거의 원탑. 저희 모든 안무 중에 퍼지데이가 원탑. 힘든 걸로는 원탑. 근데 폼이랑 라차타는 폼 같은 경우는 폼이 제일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라차타는 너무 노래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것도 라이브까지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 라차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니까 퍼즈데이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건데 퍼즈데이 진짜 빡세요 여러분. 진짜 안무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걸세 가지를 같이 한다 그래서 약간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거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한 복장을 하고 하면은 좀 보시는 분들도 약간 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요, 안무는 안 까먹었어요. 안무는 안 까먹었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렇게 그 저희 약간 영업 비밀인데 저희가 공연을 할때 이렇게 곡 리스트를 정하잖아요. 저희가 정하거든요. 곡 리스트 정할 때 최대한 힘든 거를 같이 두진 않아요. 힘든 거 하나 그리고 좀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거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을 두거든요. 왜냐하면 힘든 거두 개를 연속으로 해버리면 우리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너무 이거는 너무 멋있지만 우리 하는 입장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힘든 거 하나 두고 그 밑에 약간 다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노래 하나 이렇게 딱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숨통은 나도 보기 좋고 여러분들도 같이 뛰어놀기 좋고. 근데
힘든 곳에 같이 이렇게 땅땅땅 묶고 있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죠 약간. 그래서 이번에 연습을 할 때도 설라. 예, 설라. 진짜 힘든 게 제가 생각할 때 퍼즈데이랑 네스티도 힘들고요. 생각보다 네스티 진짜 힘들고요. 진짜 베로드베러도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베로드베러도 생각보다 힘들어요. 베로드베러가 너무 빨라. 그냥 안 힘들었던 안무는 없던 것 같아요. 다 안무가 힘든데 적응이 될 뿐. 적응이 될 뿐. 근데 베로드베러가 생각보다 진짜 여러분. 근데 베로드베러가 진짜 생각보다 진짜 빨라요. 안무가 진짜 빠르고 뭐가 되게 많아요. 빨리 미타이나 보코모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냥 서서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들어요. 몰라요, 다 힘들어. 그냥 everything 다 힘들어. 안 힘든 곡 없어요. 다 곡들 너무 어렵고 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죠. 이게 이렇게 막 춤추고 막 노래하다가 갑자기 서서 노래 부르는 것도 생각보다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힘들어. 그래서 막 Like a Star나 저희가 이제 뭐 우는 남자 약간 요런 노래들은 저희가 서서 하잖아. 근데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심장이 진정이 안 돼. 어떤 무대 할때 행복하면 그쵸? 근데 저 제일 무대 할때 행복한 노래가 Without You예요. Without You 할 때가 뭔가 제일 좋아요. Without You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라차타도 되게 행복해요. 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건 없어요. 다 어려워요. 쉬운 건 없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라차타랑 Without You. 그두 개가 뭔가 저의 한계들을 많이 뚫어준 곡들이어서 저의 약간 그런 한계들을 많이 뚫어준 노래가 Without You랑 라차타였어요. 그 나나나나나나 거기요. 그거 높긴 하죠. 'Without You', 'Rachata', 'My Favorite Song'. 라차타, 그러니까 'Without You' 같은 경우는 왜 힘들었냐면 뭔가 음역, 약간 음역적인 부분에서보다는 그냥 어쨌든 안무가 굉장히 위다우츠도 이게 방방 뛰는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위다우츠가 진짜 그리고 되게 여러분들이랑 되게 같이 약간 놀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그 아련아련한 듯한 느낌도 보여줘야 되면서 후렴을 넘어가게 되면 되게 또 신나는 느낌도 내줘야 되고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그 텐션이라 그래야 되나? 텐션이 계속 텐션은 그대로 끌어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감정들이 계속 변하니까 그거를 표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게. 근데 라차타 같은 경우는 일단 힘들었던 게 안무도 진짜 나 안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안무보단 라차타는 이게 개인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많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라차타가. 뭔가 훅 빼고는 후렴구 빼고는 사실은 다 멤버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냥 자기 파트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파트다 그런 곡이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요거 해볼까 이게 되게 만나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곡들은 특히나 뭐 미쳐버려나 베로드베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 이제 다른 어떤 안무가 선생님한테 티칭을 받아서 이렇게 검사도 받고 하는데 이거는 오로지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거라 더 자유롭긴 한데 뭔가
약간 이렇게 되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하게 되는 거인 것 같아요. 제발 가. 좀 쉬세요. 늦었어. 전 괜찮습니다. I'm okay. 그래서 퍼지데이도 이번 오랜만에.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되신다면 퍼지데이. 그래서 아 그럼 멋있게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노래들이 멋있는데 멋있는 거 해야지. 그쵸? 노래가 이렇게 멋있는데 멋있는 거 해야지. 아임 굿. 총 쓰고 일단은 저도 한번 멤버들한테도 얘기해보고 저도 한번 스타일리스트 얘기해. 아 일단은 아직 결정된 건 없으니까 결정 무대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무대에서 확인하 쇼쇼쇼. 무대에서 확인하쇼. 무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대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할로윈.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이태환은 못 이겨. 이태환 절대 못 이겨. 제가 다른 건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태환 절대 못 이겨. 이건 확실합니다. 이태환 절대 못 이겨. 저녁으로 고구마 먹었습니다. 고구마. 그래, 우리한테는 이태환이라는 엄청난 그게 있는데 아무도 못 이겨. 태환이 형은 못 이겨.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저 그냥 어디든 가고 싶어요. 뭐 재팬, 일본, 뭐 미국, 진짜 뭐 유럽, 진짜 그냥 뭐 인도네시아 뭐다 하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다 하고 싶고 진짜 그냥 무대만 했으면 좋겠어요. 팬들이랑 팬들이 진짜 다꽉 차서 다 그냥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다할 거예요. 진짜 코로나만 끝나면 진짜 무대만 할수 있다면 무대 팬들만 계시다면 진짜 뭐든 다할 거예요. 나는 무대 위에서 진짜 고구마도 까먹을 거야. 난 진짜 다할 거야. 나는 진짜 진짜 나는 뭐든 다할 거야. 진짜로 무대만 열어줘. 팬들만 들어오게 해줘. 난 진짜 뭐 못할 거 없어. 난 진짜 다할 거야. 난 수제비도 들 거야 거기서. 난 진짜 무대만 할수 있게 해줘. 팬들만 있게 해주면 난 진짜 다할수 있어. 진짜 진짜 난 뭐든 다할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끝나줘.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끝나줘. 진짜 나는 진짜 뭐든 할수 있어. 무대만 끝나면 진짜 뭐든 다할수 있어요. 코로나만 끝나서 팬들만 입장해주면 돼. 난 진짜 뭐든 다할수 있어. 제발 코로나만 끝나줘. 제발 진짜 나는 뭐 지지고 볶고 다할 거야. 진짜 영어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 I love you. 진짜 코로나만 over. Please 코로나 over. 진짜 please 제발 진짜 제발 코로나만 끝내주면 진짜 뭐든 다할수 있어요. 나도 무대 끝나고 몫인 느낌 한번 느끼고 싶어요. 나도 소리 질러 make some noise 사켄데 쿠다사이 진짜 뭐든 다 하고 싶어. 나는 진짜 애드립 치고 싶어. 무대 위에 소리 질러 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싶고 내 파트 떠넘겨 보고 싶고 이렇게 팬한테 팬눈 보면서 무대 하고 싶고 진짜 다 하고 싶어. 카메라 그만 보고 싶고 팬들 눈 보면서 노래하고 싶어. 빨리 끝내줘. 진짜 뭐든 다할수 있으니까 I love you 뭐든 다할수 있으니까 진짜 코로나만 끝나줘. 진짜
진짜 이거 말 꺼낸 애 누구야? 이거 말 꺼낸 사람 누구야? 진짜 코로나만 끝나면 진짜 세상 내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대할 거야. 진짜 코로나만 끝내줘 제발. 진짜 I love you BBS. 진짜 진짜 사켄데코 사에 맨날 할 거야. 일본 가서도 맨날 할 거야. 내 길거리 진짜 다녀도 할 거야. 헬로. 진짜 나 2년 동안 내가 진짜 이 팬들의 그거를 못 보고 내가 하니까. 진짜 내가 못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무대 위에서도 그때 저희가 한번 대면한 적 있잖아요. 물론 작년에도 한번 대면했었잖아요. 근데 올해가 특히 더 약간 심각해지면서 대면 콘서트 팬들을 불렀는데 팬들 뭐 소리도 못 지르고 심지어 박수도 못 치고 그냥 진짜 무슨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무슨 그림 보는 것 마냥 무적이 된 거잖아요. 물론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뭔가 너무 아쉬운 거야. 진짜 나는 팬들한테 소리 지르라고 진짜 야 소리 질러!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진짜 그래서 내가 팬들 눈을 봐야 되는데 팬들 이렇게 눈을 봐도 어떠한 반응을 할 수가 없지. 그 답답한 걸 내가 느꼈어 무대하면서. 진짜 난 느꼈어. 그 내가 막 노래 부르면 팬들 눈을 보는데 팬들도 막 이 근질근질해. 몸이 근질근질해.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 근질근질한 게 다 보여. 그러니까 나도 팬들 눈을 못 보겠는 거야. 보면은 소리 질러 할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계속 카메라 왔다니까요. 그냥 계속 진짜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진짜 특히나 그때는 심지어 폼이라는 무대를 처음으로 대면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무대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볼 수 있어. 다시 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미국 가는 거요? 조만간 스토리, 인스타, 트위터에 다 뭐 올라갈 거예요. 저한테 아예 그냥 미국 얘기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브이앱 할 때 미국 언급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분들 저희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사실은 근데 저희도 어쨌든 백신을 다 맞고 가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아직 뭐가 저는 사실 정확하게 뭔가 들은 건 많이 없지만 픽스된 거를 들은 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미국을 확실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라고요. 혼자 있어요. I'm so low. 그래서 뭐 좀 말이 많잖아요. 뭐 위드 코로나로 같이 이번에 그냥 간다고. 백신 2차요? 20일 날 맞을 것 같아요. 네, 일정은 확실하진 않고 가는 건 확실해요. 올해 안으로 가는 건 확실해요. 대충 천일에 그거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해 안으로는 가니까. 네.
아이고 한국 그거 이케 타이. 하이 브로. 누구지? 그래서 약간 아 모르겠어요. 가서도 열심히 그냥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와야죠. 뭐가 됐든 그냥 어쨌든 뭐 그게 뭐 공연 형식으로 가든 그게 뭐 어쨌든 어떠한 형식으로 가든 미국을 가는 거니까 미국 팬분들을 이제 뵈러 가는 거니까 어쨌든 뭐든 다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2차 맞으면은 아마 격리 안 해도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떠한 형식으로 뭐 미국을 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뭐 공연을 하러 가든 아니면은 진짜 뭐 작게나마 미국 팬분들한테 팬미팅을 하러 가든 그래서 일단 뭐 일정이 나오는 대로 SNS에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나오는 대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 아. 그러면 전 이번 할로윈에는 무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환호하고 놀아주세요. 환호하고 같이 놀아주세요. 머스고 하이 머스고 넹 그럴게요. 나 아까 왜 이렇게 덥지? 나 왜 이렇게 덥지? 아까 너무 이렇게 돼서 그런가? 오늘 혜성 VM 유학, 일요일날 고구마 나눔, 할로윈 킹스맨, 미국 간다. 맞습니다. 아, 킹스맨 할게요. 몰라, 얘기했어. 킹스맨 할게요. 일단, 그냥, 어떻게 준비되든 봐야 되는 킹스맨 할 테니까, 난 얘기해줬어요. 어쨌든, 결론은 이태원 못 이겨. 결론 이태원 못 이겨니까, 저는 그냥, 킹스맨 할게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거니까, 저는 킹스맨 할게요. 근데 결론은 이태원은 못 이겨. 뭐하러? 아까 그 망고님이 이렇게 다쫙 하신 건할 거면 포마드죠. 그치고 당연히 포마드. 제가 여러분 이거 엠저 탈모가 아니라 약간 여기가 좀 제가 볐거든. 여기는 뭐 칠하면 되겠지? 여긴 칠하면 되겠지? 여긴 칠하면 되겠지? 제가 엠자는 아닌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죠? 아이 뭐 칠하면 되지 뭐. 자 포마드를 잘안해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 뭐 사줘요. 샷건도 해주는데 샷건도 해주는데 또뭘 사줘요. 자 아까 망고님 다시 한번 오늘 V앱 유학한 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들어온 삐삐들도 계신 것 같으니까 저희 부위에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한 거 올려주세요. 오늘 혜성 부위에 요약 일요일날 고구마 나눔 할로윈 킹스 미국 간다.
이거 공지로 못 쓰나? 포 가지 마라. 어딜 가지 말아요. 저기 공지로 이렇게 못 띄워놓나? 공지 딱히 띄워놓고 싶은데. 고구마는 일요일날 제가 그 영통팬 쌓았는데입니다. Maybe 홍대. 나 쓸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쓰지?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고구마 필요하신 분들은 오세요. 고구마 드리겠습니다. 네, 저 퇴근 때만 드릴 겁니다. 아예 뭐냐, 일요일 날을 만났다. 그럼 저는 그 만난 사람 모두에게 고구마 줄 거예요. 그냥 일요일은 고구마 데이야. 고구마, 나 만난 사람은 싫어도 고구마 다 줄 거니까 고구마를 받아주세요. What is your Instagram ID? Vanner. Vanner. V-A-N-N-E-R. 치면 나와요. 나의 개그맨. 그냥 저 만나서, 만나자마자 그냥 어, 고구마 주세요 이러면 그냥 잠깐만 이러고 딱 여기요 이러고 딱 드리고 갈게요. 오늘은 저 식구 자야 돼서 오늘은 좀 피곤해서 죽고 자야 될 것 같아서. 어, 여기 애또리카님이 골뱅이 배너 밑에 짝대기 짝대기 오피셜에 고마워 주세요 한번 딱 차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뷔 이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시 경험하고 싶은 곳은 무엇인가요? 그냥 코로나 이전의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싶어요, 다시. 네,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겠습니다. 엄마한테도 블로그에 고구마 후기 알려줄게요. 저도 고구마 나눔한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주머니 이렇게 품고 다녀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후기 어디로 보내면 돼요? 고구마 후기 그냥 맛있게 드셔주시기만 하면 돼요. 후기 뭐 안 남기셔도 그냥 맛있게 드셔주시기만 하면 돼요. 고구마 나눔 찍어주세요. 몇 개 주냐고요? 그거는 일단은 소진되는 만큼 제가 일단 드릴 만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줄을 사야 돼요. 한 분한테 다 드릴 순 없으니까 일단은 오신 만큼 제가 이렇게 최대한 많이 가져갈 건데 너 많이 모이는 거 아니야? 또 너 많이 모이면 또 코로나 때 위험하다고 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그 딱 2m씩 줄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2m씩 딱 그 줄 서서 기다리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한 명씩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바톤 터치 하듯이. 우유는 죄송해요. 우유는 사먹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호박 고구마는 아니고요, 저희 집 고구마입니다. 제가 그냥 아주 실한 놈으로 가져 드릴게요. 오징어 게임처럼 제가 고구마 숨겨둘까요? 1점 칠루도, 오, 이거 센스 있다. 아, 안 돼요. 근데 1점 칠루도 너무 좋긴 한데, 1점 칠루도 너무 좋긴 한데, QR, 아, 그런 것까지는 안 가져도 되고요. 아, 여러분 너무 꺼지잖아, 일이. 김치요? 저 배추김치는 없고, 파김치 있는데 파김치 다 먹었어요. 일단 제가 그 대표님 차에다 넣어놓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면 이렇게 2m씩 줄 쓰면은 제가 트렁크에 앉아있을게요. 그럼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한 명씩 앞으로 이제 차가 가면은 제가 뒤에서 트렁크 문 열고 있으면은 고구마 이렇게 하나씩 드릴게요. 이렇게. 그 왜 비욘세 선배님 그
무대 보면 이렇게 바톤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구마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게 모르는 사람이 주 모르는 사람도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고구마를 드시니까 김치를 좀 배추김치를 좀 저한테 갖다 드릴 수 있나요? 파인진 다 먹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짜파게티랑 먹으면은 환상의 조합이더라고요. 네. 이게 짜파게티랑 파김치는 극락입니다. 극락. 이 줄 뭐예요? 하면 저도 몰라요. 그냥 고구마 받아가시는 거예요. 무료 고구마. 대신 구워드리진 않아요. 제가 직접 구워야 돼요. 우리 얼마나 이게 얼마나 마트에서 김치 사갈게요. 아니 그냥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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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가져올 사람들이라 안 돼. 저는 진짜 고구마 가져갈 건데 진짜 안 돼.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셔만 주시면 돼. 고구마가 진짜 너무 많아요. 뭐야 나만 배추김치 진심. 아 괜찮아요.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김치는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셔만 주시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이제 김치 이제 괜찮아요. 그만 이제 거의 접어두시고 그냥 고구마만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나 고구마 줬는데 막 뺏고 이러면 안 돼요. 막 어딜 뺏겨? 막 내 고구마 누구한테 뺏겨?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막 해송해준 고구마 절대 못 뺏겨. 절대 안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죠. 절대 못 뺏기지. 막 이런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끼리 막 이렇게 잘 받아가셔야 돼요. 우유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잘 마시는. 어딜 뺏겨 내 고구마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 가주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갑으로 챙겨주시고 이렇게 드셔주세요. 그냥 맛있게 집에서 에어프라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꼭 맛있게만 드셔주시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맛있게 행복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마 엔조이. 고구마 최고. 전 없습니다. 전 없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맛있게만 드셔주시면 전 너무나도 그냥 해피를 얻을 것 같아요. 땅에 심... 아, 전 땅에 심는 것보다 그냥 맛있게 몸에다가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가 뭐지? 아 에어프라이기? 진짜 줄임말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밥에다가 뭐 아 전기밥 뒀다 그러셨지? 이참에 에어프라이기를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에어프라이기 하나 있으면은 뭐 레시피 인터넷 진짜 많으니까 뭐 되게 많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닭가슴살도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해먹으면 너무 맛있고요. 뭐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에어프라이기 없어도 지금 뭐 이렇게 그 아 그 이름이 뭐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빵 아니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넣어서 문 닫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아이 뭐 그래 뭐 쪄먹어도 되고 그래요 뭐 쪄먹어도 되고 오븐에다가 넣어서 드셔도 되고 쪄먹어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고구마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구워서 먹어도 되고 아니 뭐 구워서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도 네이버에 치시면 다 레시피가 나오니까 뭐 전자레인지 드셔. 전자레인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자레인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쪄서 그래 뭐 쪄서 잘라서 건조해서 말랭이 만들어 먹어도 괜찮고 그거는 개인의 자유. 대신에 맛있게만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10시에 이제 영상통화를 시작을 하는데 언제 끝나는지는 저도 maybe 모르겠지만 I don't know. 하지만 근데 제가 끝나는 시간에 팬분들은 항상 귀신같이 이렇게 착착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좀 이렇게 친목하시면서 친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언제 끝날까 좀 고구마 받으러 왔는데요. 저도 고구마 받으러 왔는데요. 저도 고구마 받으러 왔으면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핫팩 들고 손 이렇게 이쁘게 귀엽게 거리 유지해주시면서 대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몇 시지는 아마 maybe 한두 시간 할 것 같아요. 한두 시간 대충 한두 시, 한 12시에서 1시 사이쯤에 끝날 것 같으니까 네. 그쯤에 하시면 될 거. 출근은 저희가 아마 샵 이니 그네가 오전 6시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구마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에. 퇴근길에. 출근을 모르겠어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추워요.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이번 주말이 아닌가? 막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진 날이 있던데? 갑자기 온도가 이렇게 뚝 떨어진 날이 있던데? 주말이었나? 다음 주였나?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뚝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아마 오전이니까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아니면 이렇게 옷 단디 입으시고 패딩 좋아요. 패딩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갈 수도 있고 패딩 입고 오신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1도라고 엄청 온도가 팍 내려가요. 이제 가을이 끝났어요. 분명히 10월 초에는 아 이제 여름이 끝났다 해서 저번 주에는 아 이제 가을이 시작됐구나 했는데 벌써 이번 주는 아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왔다 이렇게 됐어요. 가을 전 일주일밖에 못 느꼈어요. 캐리어에 들어가도 저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이렇게 딱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드리려고요. 박스요? 제가 박스 아 일단 박스는 조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냥 가방 정도 이렇게 에코백 여러분 그래 에코백으로 하지 우리 또 환경을 생각하는 VBS로 하니까 에코백 하나씩 들고 오는 걸로 알겠죠? 에코백 우리 꼭 에코백입니다. 제가 에코백에다가만 넣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에코백에다가만 넣어드릴 겁니다. 에코백도 없어요. 그러면 주머니에 놓고 가셔야 되는데 좀 뭐 박스 이런 거 안 돼요. 환경을 생각하니까 그래 뭐 코트 이런 데 넣으면 되는데 좀 저는 많이 먹고 싶어요. 이러면 에코백 들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고구마 훅 묻어있어요. 이게 막 그렇게 식혀서 나온 고구마가 아니라 진짜 저희 할머니, 저희 그랜마더 진짜 저의 리얼 진짜 할머니가 이렇게 밭에서 진짜 캐셔가지고 저 이렇게 고구마 먹이겠다고 이렇게 서울까지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소쿠리요? 소쿠리? 소쿠리? 이 나보다 더한데 이 사람들? 어쨌든 아 저는 말해서 에코백 무조건 에코백 올리 에코백에다가만 드릴 거예요. 올리 에코백에다가만 이렇게 넣어드릴 겁니다. 아 너무 에코백 더러워질려나? 최대한 그러네. 가방에 훅 묻네. 그러면 뭐 국무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두 손 들고 가요. 이렇게 한 손에 들고 가셔도 되고 네. 최대한 우리 환경을 좀 생각하시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을 좀 줄이고자 최대한 플라스틱이나 이제 그런 비닐이 아닌 걸로 아시겠죠? 근데 이게 또 고구마가 수분에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물망처럼 된 거. 그런 거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아, 종이가방 대츠 노노. 종이가방 대츠 노노. 종이가방. 에코백. 뭐 집에 버리는 에코백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에코백은 사실은 뭐 세탁해도 괜찮으니까. 300명 500억 생각해요. 나 약간 좀 겁나. 스타킹은 조금 아닐 것 같고요. 양파 그물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요 소문내지 마시고요. 진짜 소문내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우리 VVS만 드릴 거예요. 진짜
약간 그 뭔지 알죠? 그 왜 지붕 뚫고 하이킥 보면은 왜 해리가 반장 선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 반 애들한테 떡볶이 이렇게 써거든요. 근데 얘들아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이러다가 갑자기 어 너 처음 본 애인데 누구야? 내 옆반 애인데 이러면 네가 여기 왜 있어? 네가 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BBS 우리 삐삐들만 전 드릴 거예요. VVS만 드릴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돼. 아시겠죠? 삐삐 인증 뭐 그런 건 없죠. 삐삐 인증이요? 아니 이게 너무 많이 오면은 아 이게 소문 내지 말아요 여러분. 진짜 딱 지금 오늘 이 V에 본 사람들만 오세요. 알겠죠? 너무 많이 오면 나 그 사람들 왔는데 뭐 어떻게 들여. 우리 엄마도 어머님은 좀 이렇게 이제 일요일 아침이고 그러니까 좀 쉬셔야 되잖아요. 뭐 좀 이렇게 편하게 쉬시게 도와드리고. 아니요 그런 거 인증 그런 거 안 하고 이것 봐 이렇게 일이 커진다니까. 그냥 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갑자기 일이 커져버리면은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 당근마켓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무료나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냥 최대한 아 안 된다고. 엄마 아빠 동생 이런 거 아니고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어렵네. 또 이렇게 많이 오면은 또 300명 오는 거 아니야? 김치국 맛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근데 고구마 막 그렇게 막 여러 아 나 굳이 한 박스 다 들어가야 돼. 나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일단은 잠깐만 뭐 접속 코드도 정해야 돼? 뭐 이런 것까지. 나 그냥 진짜 만나면 반갑다고 고구마 이렇게 주고 싶은데 뭐 접속 코드까지 정해야 돼? 아 삐삐만 오기 3,000명은 안 돼. 아니야 난 없어. 내가 그냥 딱 보고서 줄래. 아 몰라 자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고구마는 이제 본인 직계가족 포함 한 분만 오셔야 되고요. 본인 포함 직계가족 한 명만 대표해서 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V앱을 꼭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요즘 며칠이야? 10월 14일 V앱을 시청해주신 삐삐만 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고구마에 흙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집에 안 쓰는 에코백 들고 와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요약 끝. 직계가족 한 분만 됩니다. 네. 직계가족. V앱, 아, 이런 것도 근데 약간 애매해가지고. 이게 다 언제 일일이 확인하기도 애매해가지고. 자. 아, 이게 확인하는 게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래요. 자, 요약. 자. 본인 직계가족 한 분만 와야 돼. 대표로 한 분만. 본인 직계가족 한 분만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삐삐셔야 됩니다. 우리 VVS여야 되고요. 근데 제가 딱 보면 알죠? 아, 잠깐만. 저도 삐삐인데 이러면 어떡하지? 아. 갑자기 뉴팬이 오셔가지고 저도 삐삐인데 이러면 어떡하지? 일단은, 아, 몰라. 그냥 알아서 제가 할게요. 그날 제가 알아서 그래 주는 사람 마음이지. 일단 알겠죠? 잘생긴 왕자 태아는 어디 있어? 지금 자고 있어요. 네, 뭐 밥 먹고 있겠죠? 자 알겠죠? 안방 순위는요. 아 초면 그 보고서 내가 말할게. 약간 그 무언의 텔레파시를 딱 보낼게요. 그 제가 텔레파시를 보낼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은. 텔레파시를 보냈어. 근데 그 텔레파시 응하면은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딱 텔레파시를 보냈어. 근데 제 텔레파시 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딱 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텔레파시를 이렇게 딱 보냈는데 텔레파시가 맞는 분한테 딱 드릴 거예요. 안 통할 수 없어. 안 통할 수 없어. 일단 그날 돼봐야 알 거예요. 아시겠죠?
오빠 저는 처음 보는 팬인데 품쳐줄 테니까 주세요. 이게 또 너무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너무 막 이렇게 이게 커지면 나 좀 쫄려. 나 좀 무서워. 아니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2m 이게 너무 이렇게 몰려도 안 돼요. 아시겠죠? 나 진짜 좀 걱정돼서 그래. 우리 팬들도 아프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고구마 나 진짜 그냥 진짜 한번 그냥 너무 많으니까 팬들한테 나누면 이상하게 했는데 이게 하나 주기 이렇게 어렵네. 아, 2m 거리 두고 하면은 거의 도로가 좀 어쨌든 300명은 안 돼요. 나 이륙 갑자기 꺼져버렸어. 나 이러면은 할머니 집에는 고구마 다 가져와야 돼. 할머니 밭에 있는 거 씨를 말려야 돼. 나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 우리 삐삐들 다들 센스 있으니까 다들 협조 좀 하자. 다들 협조 좀 합시다. 협조 좀 합시다. 뭐 직계가족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엄마 아빠 뭐 누나 형 오빠 동생 뭐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데려가면 안 돼요. 직계가족 한 명입니다. 아시겠죠? 직계가족 대표를 한 분만 제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드시니까 코로나 지원금으로 고구마를 드릴게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제가 이렇게 고구마를 드리는 거니까 고구마 먹고 우리 힘든 코로나 같이 이겨나가자. 고구마 먹고 우리 힘든 현생 화이팅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직계가족 한 분만 가능합니다. 강아지 데려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망고님 유학해주느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내가 또 다음에 뭐 이렇게 주기가 힘들잖아. 내년 다음에도 주기가 힘들잖아. 난 진짜. 일단 아시겠죠? 제 고구마 그리고 맛있게 그냥 드셔주시는 것만 그냥 본인만 잘 맛있게 드셔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뭐 본인만의 레시피를 뭐 이렇게 공유해 주셔도 되고요. 뭐 다음에도 만약에 저희 엄마나 뭐 이제 가족분들이 갑자기 뭐 고구마 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감자 갑자기 이런 거 막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제가 또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뭐 레시피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본인 트위터 올리셔도 되고 제가 다 테크하니까 아니면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팬카페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뭐 옥수수 같은 것도 부모님 옥수수는 하진 않지만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을 잘해야 돼. 만약에 이게 또 문제가 되면은 나 다음에 여러분들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 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 뭐 김치 같은 것도 어머님이 항상 많이 보내주시니까 만약에 뭐 필요한 삐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또 자취하는 삐삐들 있으면은 김치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또 못 드리게 돼버리면은 그땐 또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지금 잘 이렇게 우리 조용히 우리 삐삐들끼리만 코로나 안전수칙 지키고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어. 받고 도망 그래요 이게 제일 좋아. 받고 인사하고 도망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고구마만 있어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요일날 일단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날 제가 뭐 어디 따로 또 공지하진 않을게요. 그냥 오늘 브이에 보신 분들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공지하면은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오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또 보신 VVS 여러분들만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팔렸죠. 약간 약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12시에 딱 끊을게요. 이제 고구마 얘기는 그만. 이제 오늘 진짜 오늘 아 망고님 어디 계셔? 망고님 마지막으로 요약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마이 브이의 요약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삐삐 아닌데 가야 되나? 그러면 안 되죠. 삐삐만 와야죠. 삐삐 아니면 오면 안 되죠. 일요일날 영상 통화로 봅시다.
Today 망고님 잠깐만 VBS가 아니라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VBS가 아니면 고구마를 드릴 수가 없는데요? VBS가 아니면 고구마를 드릴 수가 없는데요? Summer of today's real life, sweet potato. Yes. 하지만 오늘 제 V에 굉장히 많은 걸 알려드렸거든요. 내가 유학할까? 우리 VV, 그러니까 삐삐 여러분들만 드릴 거예요. 삐삐 여러분들만 드릴 겁니다. 전 딱 얘기했어요. 삐삐 아닌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딱 저는 딱 내 사람들만 챙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삐삐들에게만 잘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삐삐여야만 고구마를 파 수 있어요. 제 텔레파시는 삐삐분들만 통하기 때문에 제 텔레파시는 우리 VBS 여러분들만 통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VBS early. 그쵸, 제 사람이죠. 오빠가 텔파를 안 본,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아니요, 저는. 아,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 솔직히. 딱 보면 대충 알잖아. 얘 그때, 얘 내 팬이구나. 얘 우리 VBS는 딱 보면 알잖아.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너네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또 한두 번 보는 팬분들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딱 그때 눈치 보고 딱 드리면 되지. 입덕 부정기시면은 어쩔 수가 없네요. 오빠 저 알아요? 그러면은 받아가실 수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받고 싶으시면은 삐삐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를 꼬시는 거야. 뭐 고구마 먹고 싶으시면은 삐삐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 삐삐들만의 혜택이니까요. 아, 인도네시아 할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고구마 사 먹어야겠다. 사 먹는 것보다 좀 맛 다를걸요? 왜냐하면은 마이 오리지널 마이 진짜 리얼 그랜마더리 직접 이렇게 캔 고구마라 좀 다를걸요? 사 먹는 거랑? 이거를 가져가신 내 삐삐들은 다 알텐데 먹고. 근데 저 오빠 많이 봤었는데 근데 왜 삐삐가 아니지? 우리 삐삐분들 줘야 되는 건가 이거? 약간 경쟁자가 한 명 줄은 건가? 경쟁자가 한 명 줄은 건가? 아 그래도 왕고신 오늘 요약 많이 해주셨으니까 삐삐 되세요. 아시겠죠? 오늘 유학 하셨으니까 PP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마를 보여주세요. 이마는 공연 K스테이지 공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꾸 이마 보여달래. Sorry. 결론은 VVS가 되시면 됩니다. 자꾸 왜 이마를 보여달라고 그러시지? 이마요? 여기요. 여기 이마 여기요. 여기요 이마. 이마. 아 근데 M자 탈모 아니라고요. M자 탈모 아니라고요. M자 탈모가 아니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나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 MZ 탈모가 아니라 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요. 진짜 MZ 탈모가 아니라 나 진짜 나 옛날 사진 보면 다 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저 탈모 아니에요. 저 머리 좀 많아요. 저 맨날 머리숱 많아가지고 탈색할 때 선생님들 힘들어 하시는 말이에요. 이것 봐요. 머리숱 많잖아요. 저 머리 진짜 많아요.
12시도 안녕. 빠이빠이.